예, 그런 건 아닌가요? 세상의 지평이라는 거가 계속 넓어져 왔지 않습니까? 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근데 한 발 벗어나서 되돌아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던 것들이 쉽게 보이고, 우리가 지금 수학이라는 게 늘 항상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가장 지식의 경계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고, 선생님 해주셨던 랭렌즈 프로그램도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페르마의 라스트 정리도 아주 간단하게 보여지고 이런 건 아닌가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뭐 후기심에서라고 출발하지만 뭔가 그래도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 과연 수학자들이 힘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뭐 랭렌즈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거대한 건 아니더라도 어떤 두 가지 대상, 뭐 최소한 두 가지 대상이 관련이 돼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동기인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관련이 돼 있다, 혹은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통합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수학을 하는 동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어려운 문제를 이제 왜 하냐, 이제 호기심 얘기도 했지만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도 더 정신적 보상도 더 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풀었을 때 또 이제 새로운 우리가 모르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찾아냈을 때 거기서 느끼는 또 짜릿함이 굉장히 커서 또 그것이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학자의 중독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크죠. 그래도 수학이라는 게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 특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 것 같고요. 매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은 시간이 어려운 시간일 것 같고, 뭐 기아 선생님 이야기가 인고의 시간이다 그러는데, 두 선생님들은 그런 연구하시다가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그런 스트레스, 어려움을 극복하시는지 뭐 나름의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뭐 대단한 비법은 없고요. 이제 제 대학원 시절을 말씀드리면, 대학원 때는 이제 뭐 특히 그런 거를 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좀 더 그때는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래를 청해 들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 따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문제가 안 풀리면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일을 하거든요. 아마 많은 수학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그런 종류의 그 역사적인 사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또 떠오르면 이제 집중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저는 잘 안 되면은 뭐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본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책한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수학이라는 게 하나의 개념을 갖다가 얻고 뭐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그걸 약간 묵혀두고 곰씹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수학을 하다 보면 그거에 집중할 때보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끄집어놨을 때 아, 그게 그 문제였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지, 이런 기회를 많이 느꼈는데,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 개념을 갖다가 모르면은 답 보고 계산 방식에 익숙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런 식의 접근, 아까 말씀하셨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약간 접어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수학에 대해서 훨씬 좋은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수학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특히 랭렌즈 프로그램 같은 거가 이제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통합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과연 수학에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학생 때는 뭐 대수, 뭐 기하, 해석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들 들었었는데, 학생 때 듣고 나서 잘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 분야들이 어떤 분야들인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대수, 해석, 기하, 위상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게 보통이고요. 기하와 위상은 같이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수는 오늘 저 보셨던 정수론과 같은 이런 수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적 구조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기본적으로 대수학이고, 물론 이제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것도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대수학이고요. 기하학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그런 학문이죠. 그 역사가 오래된 학문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측량에서 시작이 됐고요. 측량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현대 기하학은 이 공간, 뭐 실제 공간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황주무 선생님 강의하셨던 것처럼 고차원 공간, 이런 공간을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그리고 해석학 있죠. 해석학은 이제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견하면서 태동한 그런 학문입니다. 미적분학은 물리학에서 응용하기 나온 그런 부분인데, 그 미적분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개념이 필요하고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학문이 해석학입니다. 선생님, 뭐 미국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미국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이런 식의 분류를 갖다가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자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 분야를 갖다가 보통 이야기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미국에서도 뭐 비슷하게 운영은 하고 있고요. 이제 편의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과목을 개설할 때 뭐 모든 것을 수학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뭐 해석학이면 해석학, 대수학이면 대수학 이런 식으로 강의를 개설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경계는 뭐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뭐 수학자 본인들의 경우에도 뭐 어떻게 분야를 한정해서 연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넘나들고 협업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학이라는 게 분야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섞여 있고, 오늘 보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하적인 성질도 대수적인 성질도 동시에 이용해야지 되는 걸로 보면 이걸 딱 분절시켜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수학자들, 뭐 대수기하를 전공하시는 분, 뭐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분야들을 갖다가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특히 랭렌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해석학적인 도구도 기하학적인 도구도 그 다음에 정수론, 대수적인 도구들 이런 것들이 총괄되어지는, 융합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각각 전공 분야들은 어떻게들 말씀하시나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분야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보려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수고요. 다만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우리의 지식 어떤 용량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분야들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에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다른 분야들을 알기는 알지만 좀 더 이렇게 얕은 수준에서 조금 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를테면은 뭐 기하학을 잘 몰라요, 또는 뭐 해석학을 잘 몰라요. 내가 알고 싶은 만큼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분야의 또 전문가들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보충이 가능합니다. 예, 선생님 보시기에는 수학의 이 분야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이 분야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루는 거가 바람직할지, 선생님 여러 대학생들을 갖다가 기초 강의들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해석 기하학이 있습니다. 해석학하고 기하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데카르트가 이제 좌표라는 것을 발명을 했죠. 그러면서 해석 기하학이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기하학적인 문제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석 기하학인데, 사실은 반대도 성립하거든요. 기하학의 문제를 방정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해석하고 지금 해석 기하라고 해석 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방정식이 지금 대수처럼 느껴지는데 옛날 용어가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석기하라는 이 분야에서는 이 기하학의 문제하고 대수학의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다 갈라지는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뭐 지금은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는 시대니까 기하학은 빼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서 이제 점점 이 교과 과정이 줄어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가르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보다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그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아까 뭐 처음에 도입부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기하학을 뺀다는 것은 굉장히 예, 안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뭐 이제 제가 저도 애를 키우지만은 이렇게 어린애들을 키워보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숫자 세는 거랑 모양을 인식하고 근데 뭐 기하학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을 인식하고 또 그 모양을 인식하고 그의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고 이제 세모랑 네모가 다른 거 구별하는 게 이게 기하학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기하학적인 능력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수학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다 다루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기하가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 굉장히 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로서 그 수학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고요. 여기 강연에서 나왔던 페르마도 사실은 수학을 갖다 법률가였었나요? 예, 취미로 해서 했던 분들이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의 분들이 수학을 갖다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많은 전통이 그런 전통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모임들을 갖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수학 모임을 갖다 한다면 어떤 주제로 어떤 책을 갖다가 접근하면 좋을지 두 분 뭐 조언이랄까 팁이랄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수학도 수학 분야도 많아졌고 어려워지기도 했고 접근하기가 힘든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수학에 대해서 이제 전문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일반인 수준에 당연히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문 수학의 전문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전문적으로 수학을 연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전문 수학에 가까운 부분을 해설하는 좋은 교양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일단은 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일단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수학이라고 하면 괜히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어도 수학자들 본인은 수학의 예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미술이나 음악을 감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보면은 사실 뭐 그런 클래식 음악 그냥 들으면은 이게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고 또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봐도 그걸 처음에는 그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잘 분간이 안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뭐 미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술 전공자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직접 그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자기가 충분히 흥미를 느끼고 그림을 많이 보고 또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참고서적을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이 강연을 보시고 있는 분들처럼 이런 강연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녹음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는 것이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신 교수님이 고등학교 시절 이미 올림피아드 뭐 이런 데 나가서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냈다는 건 알았는데 조금 전에 승규식 선생님 오셔서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 같은데 그런 재능을 갖다 발견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뭐 계기가 아니면 어렸을 때 본인의 취미나 뭐 특별히 수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뭐 이런 거가 있으셨나요? 뭐 어릴 때라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거는 어머님 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어떻게 저를 유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제 숫자를 더하고 빼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숫자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러면서 놀았던 게 결국은 또 수학에 흥미를 사실 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예, 그런 걸 저도 모르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학을 갖다가 한국 수학을 부흥시키는 방법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전공자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그 2세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엄마가 수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누가 하시는 분이 있던데 여기 계시는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수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하는 것보다 정말 흥미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또 이제 질리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 있는 수학 애호자 분들께서는 수학을 뭐 전공으로 하시든 아니시든 간에 관계없이 다들 1차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 흥미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에 100%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모두 다 매력적이고 뭐 이런 수학 전문가들이 하는 분야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의 수학적인 사고를 갖다 키워나가시면 참 의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두 분 그런 분들에게 뭐 조언이나 팁이나 아니면 뭐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일부 토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 강연이랑 관련해서 제가 추천한 책이 있는데 뭐 뒤로 가면 약간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내가 사랑한 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 버클리 동료 교수가 쓴 프랭켈 교수가 쓴 책이고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와서 초반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제 수학에 빠져들게 됐고 그런 과정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걸 따라가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책을 좀 봤는데요. 반밖에 안 봤습니다. 앞쪽이 재밌거든요. 뒤쪽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인터파크 서점이 있어서 그 책을 뒷부분을 조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론 이제 저 전공자에 좀 가까운 사람으로서 더 재밌는 부분이 많았는데 일반인들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그거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항상 뭐 아 이런 말이구나 대강만 아시면 되니까 그 책도 저도 원래 좀 추천하려고 했던 그런 책인데 예,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적극 권합니다. 예, 사실 제가 사회를 맡아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할까 막 걱정도 돼서 특히 저는 이제 응용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순수수학계는 약간 모르는 내용이 충분히 많을 것 같고 랭렌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말로만 들었죠 도대체 뭔지 해서 이 책을 읽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렇지만 수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흥미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분의 일대기를 갖다가 수학자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굉장히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토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랭렌즈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랭렌즈는 아벨상을 올해 아벨상 수상자 이름이다라는 건 알았고요.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뭐 들었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일반인들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왜 이 랭렌즈가 한 일을 갖다가 그 사람 제안한 일을 갖다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랭렌즈의 문제 또는 뭐 랭렌즈의 추측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건 더 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옮기기는 굉장히 애매한데 굳이 제가 시도해보자면 원대한 계획 정도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TV 편성표도 TV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TV에서 뭐가 나오나 그런 뜻보다는 훨씬 더 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뭐 한두 가지 문제를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넓은 차원의 수학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 문제들이 어떻게 있어서 그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다 이런 접근 방법을 꼭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또 정확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갈 그런 길을
그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보여준다는 점에서 랑렌즈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부 프로그램들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단계 단계를 거쳐나가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랭렌즈 프로그램은 이 여러 단계, 여러 층의 문제들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연에도 들으셨겠지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이 우리가 300년 이상을 괴롭혀왔던 문제는 그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프로그램의 규모가 큰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이제 공통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향한 순서와 절차의 모임, 지난 강의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거가 아니라 일관되어진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 것 같군요. 수학계 혹시 이 랭렌즈 프로그램 말고 다른 종류의 이런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뭐 기하학에서 Thurston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건 뭐 Thurston은 이제 수학자 이름이고요. 그분도 뭐 필즈상 수상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기하학의 3차원 형태들에 대한 그 분류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대수기하학에서 또 다른 종류의 대수 방정식의 해집합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본 수학자 모리라는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따서 모리 프로그램 또는 뭐 미니멀 모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좀 과거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에를랑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이라는 이제 수학적 대수적인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기하학을 분류하자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거의 100년 정도 지속됐던 프로그램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기하학을 층으로 나누고 기하학을 서로 이제 분류하고 이제 변환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장에서 기하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학 혹은 이제 수학의 기초를 어떻게 공리를 이용해서 모순이 없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건설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었죠. 이것에 이제 결정타를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나오면서 그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혹시 예전으로 시계를 되돌려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학문이 이제 기하학이니까 기하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뭐 기하학의 3대 난제, 작도 불능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미해결로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17세기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근대에 데카르트나 여러 해석 기하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하학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좌표나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시도가 뭐 굳이 정형화되어지진 않았지만 혹시 프로그램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이제 그 제가 아는 한에서는 데카르트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거나 어떤 나아갈 단계를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뭐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혁신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랭렌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일 수 있는 것은 이미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순차적 방법이 함께 제시되어졌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군요. 예, 프로그램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함수에 해를 갖다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함수의 특징, 뭐 보형함수 이런 것들의 특징, 뭐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그것들 한꺼번에 통합시키는 이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선생님 관심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형태의 접근을 갖다가 관심 있어 하시는지 선생님 관점에서 보는 랭렌즈 프로그램이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은 저는 정수론을 스스로는 이제 정수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수론 문제들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오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테면 아까 그 문제들 중에 저에게 가장 관심 있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 랭렌즈 프로그램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아주 많고, 아까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랭렌즈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방정식의 유전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그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랭렌즈 프로그램은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제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랭렌즈 프로그램에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랭렌즈 프로그램은 하나의 좀 철학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론이면서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쌍대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대상과 B라는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관련이 없는데 A에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B에서의 어떤 성질과 서로 대응이 된다는 관계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것은 B로 가져갑니다. 그럼 B에서는 근데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면 A가 풀리는 거죠.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타원곡선의 문제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바꾸고 이것을 보형 형식으로 옮겨가고 그쪽에서 푼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이제 문제를 푼 것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쌍대성의 입장에서도 랭렌즈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우셨다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랭렌즈 프로그램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쌍대성의 관점에서 군과 랭렌즈 프로그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3분 수학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3분 수학 군과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하게 될 것은 군과 랭렌즈 프로그램인데요.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주로 이 앞쪽 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이라는 것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수학적으로 군이 뭐다 이렇게 뭐 정의를 공리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다 재미없어 하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죠. 지금 여기 보면은 다섯 칸짜리 제가 회전판을 그려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제목부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요. 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칭을 담는 수학의 언어입니다. 대칭성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이 회전판을 보시면은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대칭성이 있습니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걸 다섯 개 복사해놓고 지금 대칭이라고 제가 우기고 있는데요. 이 다섯 개는 같은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이 회전판을 한 칸 회전한 거고요. 이건 두 칸 회전한 거, 세 칸 회전한 거, 네 칸 회전한 거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을 해도 원래 것과 똑같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전이라는 것을 잘 보시면은 네 칸 회전한 것하고 아홉 칸 회전한 거 똑같죠. 아니면 뒤로 한 칸 회전한 거 같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신석우 교수님의 강연에서 들었겠지만 그게 결국 오로 나눈 나머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오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 같은 회전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로 나눈 나머지가 이루는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칭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수학에서 이 대칭성은 이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칭이 지금 방금 봤지만 이 도형의 기하학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운 거 있죠. 선대칭, 면대칭, 점대칭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대칭이라는 게 당연히 기하학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뭐 패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실 것 중에는 물리학이 대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보존법칙 이런 거 많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학자인 에미 네터가 발표한 정리에 따르면은 보존법칙이 있다는 것과 그 보존법칙 설명하는 그 방정식이 보통 이제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걸로 주어지는데요. 그 사이에서
대칭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는 것은 모종의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물리학에서 이제 대칭의 얘기를 하고요. 조금 뒤에 이제 물리학에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다른 예들을 제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에서도 뭐 결정체, 결정 같은 게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물분자, 분자들의 결합이 어떤 대칭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그게 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대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라는 이 식에도 대칭성이 있거든요. 오늘 저 들었던 강연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정식에 있는 대칭성을 찾아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겉핥기지만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제가 갑자기 수학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장 진지한 수학을 합니다.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를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걸 대칭성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페르마의 작은 정리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저 정리입니다. P라는 게 소수일 때 A의 P제곱 마이너스 A는 P의 배수. 조금 전에 강연의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A의 P제곱을 P로 나누는 나머지는 A를 P로 나누는 나머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의 개념으로 역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2의 5제곱 빼기 2는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32인가요? 거기서 2를 빼면 30인데 그게 바로 5의 배수라는 겁니다. 5가 소수일 때는 저런 성질이 성립하지만 소수가 아니면 그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의 4제곱에서 2를 빼면 16에서 14인데 그건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소수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고 소수이면 성립하는 거예요. 이 페르마의 작은 정리는 작지만 큰 정리입니다. 이 작은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큰 정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페르마의 큰 정리. 페르마의 큰 정리, 페르마의 대정리라고 부르는 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소정리라고 부를 뿐이지 절대로 작은 정리가 아닙니다. 아주 응용도 많고요. 암호학에도 응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정리입니다. 제가 오늘 저 정리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식으로 보면 대칭성이 보이십니까? A의 P제곱 빼기 A가 P의 배수라는 게 대칭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의 5제곱 마이너스 2가 5의 배수라는 거 물론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소수에 대해서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2의 17제곱 빼기 2가 17의 배수인가? 계산해야 됩니다. 2의 뭐 41제곱 빼기 2가 41의 배수인가?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